국민 여러분께 좋지 않은 그런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서 참으로 죄송스럽고 송구스럽습니다. 강원도의 야권 공동지방정부를 파기하는 그런 선언을 오늘 하게 됐습니다. 오늘로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이 함께 구성했던 강원도 공동지방정부는 파기되었습니다. 이유는 하나, 지켜지지 않는 약속, 깨어지는 신의 위에서는 더 이상 연대의 마당을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 국민의 요구인 연대와 연합을 선거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파기하고 정치적 신의를 무짧이 무창히 짓밟은 세력과 그 이상의 연대연합은 없다. 존경하는 인재국민 여러분, 전현직 군수가 수재연금 횡령과 선거법 위반으로 불명예 퇴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선거는 전현직 군수의 대리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행정공백, 군정 중단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각각 한나라당과 민주당 후보로 나왔습니다. 저 박승업은 통합하는 정치, 신뢰받는 행정을 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인재군을 찾아오는 도시로 만드는 데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인재군의 미래를 개척하겠습니다. 정치는 바르게, 고향은 잘 살게 하겠습니다. 인재국민 여러분, 저 박승업을 당선시켜 주십시오. 그것은 전국민적으로 인재가 정치적 명품 도시로 그 브랜드 가치를 한꺼번에 획득하는 길이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